안녕하세요. 김준우TV의 김준우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대망날 수능날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.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지금 두 번째 보는 수능인데요. 아로쿠크부터 제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복고 장면에서 두 개 틀렸는데요? 지금 많이 나간... 지금 다섯 문제 연속 일곱 문제 연속 틀렸는데? 점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51점입니다. 51점이면 5등급이네요. 네, 작년보다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수학 제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권식 마지막 여섯 문제 연속 틀렸는데? 점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44점인데요? 5등급입니다. 작년에는 54점으로 4등급이었는데 3등급이 또 떨어졌네요. 그럼 이제 영화 채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맞았는데? 61점입니다. 61점이면 4등급. 와우. 작년보다 등급이 두 개나 올라갔습니다. 나이스, 나이스. 이제 한국사 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11번부터 20번까지 다 맞았는데? 점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34점으로 아깝게 3등급입니다. 1점만 더 높았어도 2등급인데 아쉽네요. 그럼 이제 물리 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문제 맞았는데요? 작년보다 못 볼 것 같은데? 점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점입니다. 8등급인데? 10점이면? 작년보다 2등급이 떨어졌다. 이제 마지막 지구학 제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지구학은 6문제 맞았습니다. 작년보다 점수가 높을 것 같기도 한데 14점입니다. 14점이면 등급 유지했네요. 6등급입니다. 이렇게 모든 수능 채점을 완료해봤는데요. 국어 5, 수학 5, 영어 4, 그리고 한국사 3, 물리 7, 물리 8, 영어 6, 지구학 6 이렇게 나왔습니다. 사실 저는 그냥 작년에 수능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잘 나왔길래 다시 한번 봐봤는데